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재성이 많은 사람. 재성이 많으면 재살로 된다. 재성이 살로 된다는 거죠. 재살태왕격이라고 그럽니다. 재살태왕격 하나를 적어보겠습니다. 재살. 만약에 예를 들면 무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자. 임자. 만약에 임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재성이 많죠. 이런 경우는 재살. 태왕격이라고 그럽니다. 또 관성이 많은 경우 있습니다. 관성. 그 관성이 많은 것도 관성. 관성이 많다. 관성 태왕격이라고 그럽니다. 관성. 만약에 갑신, 경신. 만약에 이렇게 두면, 만약에 또 예를 들면 신이 이렇게 있을 경우, 금의 기운 자체가 많다. 이게 관성이 많으면 관성이 살로 변하니까. 고통과 아픔을 주겠죠. 재성에 의해서 무토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재성이 많거나 관성이 많은 것은 일단 좋지는 않다. 그런데 재성과 관성이 함께 혼재돼서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사주에서 참 많습니다. 사주 원판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있고, 신약 사주에서 다시 운에서 들어와서 재살 태왕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성. 재살입니다. 재살. 태왕격이라고 합니다. 태왕격. 재성과 관성이 많아서 사주가 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해가 있습니다. 기해 있죠. 을묘가 있습니다. 을묘. 자, 여기서 또 하나를 한번 보면은 개해. 태어난 게 만약에 사시다. 갑기. 그러면 그게 병이 좀 무슨 기사 이렇게 되겠죠. 기사. 이런 사주가 재살 태왕격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면은 토를 가지고 되는 목의 기운 자체가 많죠. 크죠? 해묘이 합을 합니다. 합. 해묘이 합. 목 기운 자체가 많아지죠. 목이. 목도 많고 얘가 개수가 해 속에 뿌리를 갖고 있고 여기도 뿌리를 갖고 있어요. 수의 기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 음토 땅에게는 음지 땅에게는 물 기운도 많고 비가 늘 내리고 거기에 습한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음지 전답이라고 그럽니다. 음지 전답. 그늘진 땅에 땅이라는 거죠. 금지 전답. 자, 음지 전답에는 이런 사주 유형에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렵다. 환경이 열악하다. 매우 환경이 열악하다. 재성과 관성이 많으니까 이 기토는 그걸 받겠죠. 목국토를 받겠죠. 그걸 받고, 그걸 받고, 간목국을 받고, 이게 그걸 받고. 이러니까 이 기토는 밭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 풀과 잡풀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토는 쓸모없는 땅에 해당이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럴 때는 술집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목 기운 자체가 많으니까. 목은 남자를 이야기해줘. 이런 남자, 저런 남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걸 얘기해줘. 그러나 그 많은 남자들이 쓸모가 없다 얘기했죠. 왜? 많이 있는 것은 없으니까. 다자무자에 걸리겠죠. 수많은 남자가 스쳐 지나가지만, 기토에게 그 어느 남자가, 영향가 있는 남자가 될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살태왕격 사주들은 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사주들이 보편적으로 좀 많이 접합니다. 사주 원판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운에서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냐? 운에서 다시 또이 관살이 들어오게 된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을 이것을 참고해봐라. 이게 가장 먼저 잃는 게 이것부터 잃어버린다. 건강부터 잃어버린다. 거의 백발백중 건강 잃게 됩니다. 왜?
건강을 잃고 음지니까, 음지니까 사주가 냉하니까 습하니까 질병 덩어리겠죠. 질병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그걸 받으니까 이미 멘탈이 무너지겠죠. 정신적으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몸으로서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키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 건강이 가장 주의해야 한다. 재성과 관성이 맞다. 그러면 재성 관성이 다 살로 변했다는 거예요. 살기 흉기로 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 버려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재살 태화격 사주는 모든 것을 내려놔.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과 바꿔야 한다. 생명을 내놔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건강히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주의 이런 특성은 뭐냐면 희생을 해도 주변에 희생을 해도 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희생을 해야 하냐? 남편에게 자식에게 희생해야 하나? 힘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희생을 해도 덕이 없다. 그러면 뭐냐? 부모로서 그러면 자식에게 희생을 안 해야 하느냐? 설령 내가 무너지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자비한 상태에서 희생을 하게 될 때는 그 자식도 결국 풀리지는 않지만 안 풀리지만 그 자식도 한을 가지게 된다. 한 그 어머니에 대한 한 그 부모에 대한 한을 갖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희생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오히려 계속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했죠.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화를 잡아드려야겠죠.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희생을 하지 않으려면 뭐냐 이런 경우는 재살 태화격은 예민합니다. 왜 예민합니까? 당연히 재성과 관성이 누르고 윽박지르니까 늘 상처받으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예민하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이제 버려야겠죠. 자, 재살 태양격 세 번째는 뭐냐?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재살 태양격 또한 뭐냐? 건강을 또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재살 태양격 사주들이 삶이 가장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지형천리라고 합니다. 지형천리. 참으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는 게 가시밭길 걸어가는 것이 재살 태왕격 사주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포기해야 하냐? 그냥 인생 포기해야 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기에 들어올 때 딱 하나를 보자. 태어난 시에 혹시라도 이 사주처럼 태어난 시에 그래도 득세를 했을 때 득세란 건 뭐냐? 특정 등령 특지 득세가 있습니다. 득세 등령 특지 득세라는 것이 있다. 등령은 태어난 달에서 상생을 받거나 비견이 들어올 때 힘이 있을 때 등령. 특지는 여기서 태어난 일주에서 받을 때 특지. 똑같은 인성으로서 이게 받거나 비견비겁이 들어올 때 특세라는 것은 외곽에 있는 글자죠. 이건 연과 예를 들면 시에서 여기서 얘가 예를 들면 인성이나 비견비겁이 들어올 때 이럴 때를 특세라고 합니다. 특세.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만약에 이 사주처럼 그래도 특세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득세를 얻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장사를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한 업종을 선택해서 장사를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닐 때는 무조건 작은 액수라도 급여 소속으로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가라 급여 받으러 가라. 그러나
태어난 시에서 특세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사주운에서 대운에서 얘를 충과 형을 치지 않는 이상, 형충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에 사주 대운에서 화기운이 똑같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경우는 장사를 해도 괜찮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급여 받는 쪽으로 가라. 욕심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들, 이런 사주를 많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또 주변에서 늘 살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런 사주들은 뭐냐? 예민하고 소심하고 사람은 착해. 그런데 산전과 수전을 공중전을 겪었기 때문에 삶 자체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살 태왕격을 갖고 있는 사주들은 태어난 시 하나를 잘 보고 여기에서마저도 특세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급여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세를 받을 경우 대운 자체에서 얘를 형충을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그냥 장사 쪽으로 몰빵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95% 급여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사회 상충을 받고 있어요. 이 사주에서 이것이 하나 격이 또 깨진 겁니다. 이 충만 안 받았어도 그래도 얘가 사가돌이니까 화생토를 해서 좀 힘을 잡아줄 텐데, 얘가 이러면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이 사주의 삶 자체는 참으로 가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주입니다. 이 사주. 참으로 우여곡절과 한과 어려움 속 한이 많은 사람이고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온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주변의 모든 상황 환경 자체가 열악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재살태왕격 이렇게 되면 그냥 재성이 많고 관성이 많은 것도 이것도 뭐냐 사주상으로는 좀 어렵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사주에서 재성과 관성이 겹쳐들 때는 건강 부분, 특히 이미 건강에 대해서 약한데 대운에서 다시 또 다시 재성과 관성이 돌을 때는 거의 십중팔구 건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그 운을 피해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시기만큼은 피하자. 그리고 이 시기 지나면 그 어려운 시기 지나면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시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희생하지 말아라. 희생해도 덕이 없다. 그냥 모든 걸 스님처럼 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님처럼 가자. 세 번째는 뭐냐? 재물을 주할 때 시지를 봐라. 시지. 시지에서 특세를 했느냐? 특세를 했을 때 형충이 없다면, 대운에서 형충이 없다면 그때는 자기 일을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무조건 급여받는 쪽으로 가야 산다. 혹시라도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 재살 태왕격 참으로 매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